화성 연쇄살인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3열에는 경찰청 이쪽에 가자, 경찰청 가자 보도해 주시고, 박찬희, 조호연 등을 위한 네, 다음은 그리고 유해진 아이들이 왜 여기에 와서 묻혀야 됐는지, 죽임을 당해야 됐는지 그 이유를 저희는 알고 싶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뭐 회장님이랑 가족분들 뵙고 저희가 이제 약속도 드렸듯이 사건을 저희도 원점에서 요즘 이제 기술도 많이 발달되고 그랬으니까 원점에서 하나하나 다시 예, 그 재수사를 하도록 해서 지금 우리 대구청에 지금 우리 미제 사건 팀에서 지금 정밀하게 다시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우리 부모들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당신이 자수를 한다 하더라도 양심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. 우리가 죽기 전에 원을 풀고 가게 꼭 좀 양심 선언해 주십시오. 부탁입니다. 기자들도 감사드립니다.